영상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호 가나안 부동산의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지인분에게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추천받아서 저희도 함께 설치를 했고 그리고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 집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집뷰 프로그램은 분양 물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많은 정보들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항공샷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도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정보가 담긴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도 이제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촌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개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촌동 아파트의 단지에 대해서 뷰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러한 업데이트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서 항공샷을 통해서 제가 이촌동에 대한 전 지역에 대한 일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정도나마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이촌동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가기에는 아직까진 향상이 안 된 프로그램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동부 이촌동입니다. 여기 이제 동작대교고요. 동작대교를 기점으로 이촌동 안쪽이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한강대교를 기점으로 이촌동 초입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촌동은 지금 총 11,4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수는 23개의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높이 올라와 있고 높이 우뚝 서 있는 첼리트스 아파트가 그나마 가장 신축 아파트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20년 이상의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이제 한강맨션 아파트고요. 가장 중앙부에 위치한 한강맨션이고요. 지금 이제 50년 가까이 된 한강맨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인 아파트가 있고 왕궁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후된 것으로는 반도 아파트가 있고 현대 아파트가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20년 된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G 한강제는 이제 한강맨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신축 같지만 그래도 2003년도에 준공 입주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고요. 이제 동부 센트레빌은 한번 재건축이 되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커튼홀 방식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 그러한 재건축 아파트였고요. 그 전엔 이제 복지 아파트로 5층짜리 아파트들로 되어 있었고 재건축이 되어서 동부 센트레빌로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촌동 초입부에는 타워 빌라 맨션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촌동 중앙 대로변을 따라서 들어오면 왼쪽에는 이제 대우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 한가람 아파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강 맨션을 기점으로 3인 아파트와 삼성 리버 스위트 그리고 더 지나서는 반도 아파트도 있고 첼리트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신동 아파트는 많은 분들이 이촌동으로 생각하시는데 지번 주소로는 서빙고동입니다. 하지만 도로명으로는 이촌로거든요. 서빙고 신동 아파트는 굉장히 유망받고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지금 추진위 단계에 있고요. 조합 설립까지 아직 조금 동의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평수가 가장 소형 평수는 25평입니다. 그보다 적은 평형은 없고요. 그리고 큰 평수로는 다양한데요. 첼리투스는 이제 50평형이고 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평형이 70평형 정도 되고요.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평형이 55평 정도 되고 그리고 삼성 리버스위트는 가장 큰 평수가 85평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빌라타워맨션 같은 경우에도 큰 평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로변 사이를 지나서 한가람 강촌 코오롱 대우에서는 그렇게 큰 평형은 없습니다. 대우 아파트의 50평형이 가장 큰 평형이고요. 한가람 강촌 코오롱 우성은 43평형이 가장 큰 평형입니다. 그리고 신영사 초등학교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강중학교와 신영사 초등학교, 중경고등학교까지는 이렇게 나란히 학군이 3개가 있고요.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등교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입지에 있는 학교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으로는 이촌역이 있고요.
그리고 강남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동작대교를 지나서 구반포와 고속터미널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한강대교도 노량진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버스도 한 번에 6211번을 타면 한 번에 가고요. 그래서 교통편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용산, 동부이촌동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을 한번 보면요. 뒤로는 이제 용산 가족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촌동에서도 걸어서 10분 내지 15분 내에는 민족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마트는 이제 용산역을 가셔야 하는데 자차로 10분 정도면 용산역까지 이동하실 수 있고요. 입지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주거단지로서 편한 단지가 없습니다. 이촌동 일대 전 지역은 전통 부촌 주거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범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언덕과 골목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음침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촌동으로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20년 된 아파트들로 안정감을 갖고 거주할 목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강맨션이나 3익아파트, 왕궁아파트, 반도, 현대, 그리고 서빙구 신동아까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목적으로 이촌동에 들어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이렇게 대단지에 있고 한강변에 있고 입지적으로 강남, 파주, 일산 방면, 그리고 강북 어느 곳곳을, 용산 어느 곳곳을 이동하시기에도 편한 곳이 동부이촌동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정중앙에 중심부에 위치한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용산 개발은 앞으로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이제 해링턴이 올라오고 용산 65번지 일대와 그리고 40번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그러한 용산 개발의 단지들입니다. 이 용산 정말로 너무나도 좋아질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이촌동 이 전 지역 일대를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고 있고 조만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파크타워에 대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타워 전세물권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 보이는 3D 구조와 그리고 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이제 세대들이 신축이 아니다 보니까 이촌동에서는 세대 그리고 뷰, 전망, 구조를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집뷰를 통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하지만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는 셸리투스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부동산이고요. 지금까지 이촌동 가나안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